노원구 경춘선 숲길 갤러리에 김환기와 박서보, 이후환 등 한국 미술의 거장 5명의 작품들이 내걸렸습니다. 모두 한자리에서 보기 쉽지 않은 추상미술 그림들입니다. 서주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불리는 김환기 화백의 점화 시리즈 작품입니다. 파란빛을 바탕으로 느껴지는 오묘한 색감이 몰입감을 더합니다. 물방울 작가로 유명한 김창렬 화백의 작품 역시 전시장을 빛냅니다. 당장이라도 흐를 것 같은 물방울들이 그의 삶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김환기와 김창렬, 박서보와 이후환, 유영구까지 한국 미술의 거장 5명의 주요 작품들이 노원구 경춘선 숲길 갤러리에 내걸렸습니다. 전시된 작품 25점은 모두 원화가 아니지만 원본 상태의 그림을 똑같이 다시 제작한 판화입니다. 단순 모방작이 아니라 작가가 원화와 같은 작품이라고 직접 사인을 하고 숫자를 붙여서 한정적으로 만든 원작을 의미합니다. 작가님께서 직접 이 작품에 대한 확인을 했고 거기에 대한 서명을 남겨주면서 이 하나가 이 그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그런 이제 원화의 개념으로 또 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미술 거장인 동시에 한국 추상미술을 대표하는 5명의 작가들. 경춘선 숲길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는 평일 오후 2시에서 10시, 주말 오후 12시에서 10시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방문하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BTV 뉴스 서주환입니다.